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강남, 강북 대교회 모든 사역자, 조장 그리고 예비 사역자 또 이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의 집중 속으로 또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다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의 자리로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가운데 오직과 집중의 영적 시스템을 결단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모임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목요 사역자 조장 훈련으로 모든 강남 강북 대교의 지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 말씀 듣고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았을 때에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 충만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제자의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월 23일에 진행되었던 2월 달 237 화요 제자훈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목요 사역자 전 훈련 때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훈련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지역 성도들께서는 이 본부의 중요한 정말 말씀의 흐름을 이해하시고 또 이 흐름을 따라오셨으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단체가 그리고 이 전도운동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갔느냐, 목사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5천 종족 237 나라, 이 복음화를 위해 나아가는 이 교회와 이 단체와 이 전도운동 가운데 이 화요 제자훈련에 주신 말씀이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또 이와 연결되어진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사역자들은 이 말씀의 흐름을 꼭 타시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강남 강북 대교구의 사역자와 조장 그리고 귀한 일꾼들 특히 그리스도의 제자들께서는 이 말씀의 성취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시길 바라고 이 말씀의 성취와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가운데 반드시 나의 모든 현장으로 이 말씀이 연결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 나누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 이해되어지고 또 바로 좀 적용되어지면 가장 좋겠지만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특별히 기도 제목으로라도 붙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 속에 나오는 말씀들이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냥 주지 않으시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반드시 말씀을 성취해 나가실 것이고 우리를 이 흐름을 따라 응답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걸 붙잡고 여러분 기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난 2월달 화요 제자훈련 예전까지 자꾸 화요집회였어가지고 화요집회가 입에 붙어있는데
이 화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는 집중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제자 말씀 때는 전도제자의 집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셨고, 이 70인 때는 중직자의 집중 이란 말씀을 주셨고, 마지막 미션홈 때는 렘넌트의 집중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제자라는 이 말씀은 어쩌면 나 개인, 나 자신, 그리고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현장을 향한 말씀이라고 여러분 붙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전도제자 된 나 자신이 붙잡아야 돼, 나에게 좀 적용해야 돼, 나 개인의 어떤 영적 상태에 대해 적용해야 돼, 그런 말씀이고, 또 내가 연결되어져 있는 현장들 속에 가져야 될 기도 제목이라고 한다면, 이 70위는 여러분 중직자로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사실 다 중직자시죠. 중직 현장의 중직자로서 우리가 붙잡아야 했던 방향과 언약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붙잡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미션홈은 제목처럼 렘넌트를 여러분 가르치고 또 렘넌트를 전달해야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다라고 여러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전도제자가 여러분 나 개인의 어떤 현장, 나의 어떤 전도의 현장 가운데 적용한다라면, 70위는 중직자로서 나의 어떤 교회의 현장, 직분일 수도 있겠죠. 또 나의 업의 현장에 대해서 적용하시기를. 그리고 이 렘넌트에 주시는 미션을 말씀 통해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 특별히 렘넌트 사역하시는 또 렘넌트 사역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또 자녀, 또 중요한 사역의 현장이죠. 자녀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양육하고 있는 그 양육 대상자들 또는 새가족들에게 좀 전달하고 전달하는, 특별히 미션홈이기 때문에 뭐에 대한 부분이냐, 이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걸 좀 점검해주고 전달해주는 이런 말씀들로 여러분 좀 포인트를 잡고 들으시면, 그리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잡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배경 안에서 나의 현장을 향한, 또 나의 업과 이 교회를 향한, 그리고 후대 현장을 향한 그런 응답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미션을 가지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적용해 나가실 때에 이 말씀 붙잡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모두 다 237 영적 통신망을 세우는 영적 파수꾼으로, 그리고 그 영적 통신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더 나아가 현장의 영적 주도권을 완전히 쥐고 변화시키고 살리는 서밋 대사로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도제자 때 주신 말씀이 전도제자의 집중이었습니다. 전도제자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도제자는 우리가 만나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들에게 무엇을 집중시켜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하고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외국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 You are what you eat 해가지고 내가 먹은 것이 지금의 너다라는 거죠. 당신이 먹은 음식이 지금의 당신입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격언이어가지고 외국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제목도 You are what you eat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해야지 하면서 하루 세끼 먹는 게뭐 햄버거다, 뭐 라면이다, 뭐 치킨만 먹는다, 뭐 골고루 어떤 영양소를 섭취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는 건강해질 거야, 뭐 다이어트 할 거야, 뭐 그러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먹는 그대로 너 자신인데, 너가 먹는 것, 너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너를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하루에 내가 뭘 먹고 있는지, 그게 나의 어떤 건강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항상 보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듣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혀져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각 속에 항상 떠오르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내가 바로 너가 주인이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그러니 너는 너만의 것을 찾아라. 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너는 너에게 집중하고 너를 돌보고 너를 세워라. 이런 말들을 계속 세상에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그걸 보고 뭘 하느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런 나라는 메시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기업들이 동일하게 다이 나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모든 매체, 모든 인쇄물, 모든 것들이 다이 이야기를 던집니다. 여러분 한번 인터넷 뭐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2019년 나이키 코리아에서 만든 캠페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주제였느냐? 이 여기서 제작한 게 어떤 여성들의 주체적인 삶을 응원하고 그거를 이제 하는 캠페인이었는데, 이 캠페인의 주제가 뭐냐면 너라는 위대함을 믿어 라는 주제였죠. 그래서 마지막 문구가 넌 너만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이야 라는 말이에요. 광고를 보면 진짜 정말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메시지 주는 거요? 정말 정확, 어쩌면 잘 전달하고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시대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 지금 어떤 한국의 사회들, 나이키 코리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의 사회들이 여성을 자꾸 어떤 대상화 시킨다라는 겁니다. 뭐 성적 대상화를 시키기도 하고, 뭐 아이돌도 그렇고, 자꾸 여성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미투 사건들, 뭐 불법 촬영물들, 막 그때 전에 뭐였죠? 그뭐 박사방 같은 그런 것들, 뭐 계속 일어나는 성범죄들, 그런 것들 속에 자꾸 사회가 어떤 여성으로서의 규범만을 강조하고 그것의 틀에 갇혀지게 만드는 그 사회를 비판하면서 여성들이 스스로 당당한 목소리를 내고 너의 삶을 찾고 너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 광고를 통해 주는 겁니다. 네, 맞는 말, 당연한 말, 좋은 말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자존감을 굉장히 살려주면서 중요한 건 사탄이 이 틈으로 파고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들어와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것인 줄 알았는데 육신적인 것에 완전히 매이게 만드는 네피림 운동.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용사이고 당대에 명성 있는 고대의 명성 있는 용사였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땅에 관영함을 세상에 가득함과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것뿐임을 보시고 육신적으로 성공했고 명성을 쌓았고 살 어떤 사회를 바꿨고
많은 것들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악할 것뿐임을 보시고 여기에 완전 매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걸로 사탄이 완전히 파고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줄 알았는데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바벨탑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거죠. 세상은 나라는 것에 육신적인 것에 어떤 성공이라는 것에 완전히 메어버리도록 여기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이 나쁘고 뭐 틀리고 배제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이 아니라 염세적인 거겠죠. 너 중심으로 살면 안 돼. 육신의 것 쫓으면 안 돼. 성공 다 갖다 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염세주의로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 쓸모 없다. 어떤 갖다 버려라. 이런 말이 아니라 중요하고 필요한 건데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하고 필요하고 쓸모 있는 건데 복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이 나로는 육신으로는 성공으로는 인류가 당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그리스도가 아니고 본질이 아닌 복음이 아닌 것에 자꾸 매게 만들어서 뭘 퍼뜨리냐? 영적인 병을 계속 퍼뜨린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만 쏙 빼놓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배경 속에서 3단체가 치유운동을 하고 뭐 초능력운동을 하고 명상운동을 하면서 어떤 말을 쓰느냐? 감사라는 말을 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하지 않고 우리는 막 잘 꺼내지지 않는 도리어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나, 육신, 성공에 계속 집중하게 만드는 명상, 운동을 하면서 감사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명상 운동한다 가면 한 시간 동안 감사, 감사 계속 이 감사를 고백하게 한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원래 누가 복음 가진 우리가 회복해야 돼. 복음 가진 우리가 가장 많이 가장 먼저 누려야 할 성경에 가지고 있는 최고의 단어라는 거죠.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최고로 응답받았던 것이 바로 이 감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납니까? 어쩌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다 싶기도 하겠죠.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정말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제자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 그것도 참감사. 참감사의 이유에 집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역의 식구들,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될 때부터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되어질 때부터 영적 상태가 하나씩 하나씩 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왜 이 감사가 중요하냐? 이 감사가 제대로 돼야 여러분 기도가 제대로 시작되게 됩니다. 감사가 제대로 시작되어야 여기서 참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앞에서 내가 감사해야 할 참된 이유가 발견되는 오늘이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에 감사해야 될까요? 어떤 것에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이전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감사라는 거죠. 바울이 정확하게 진짜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한 것이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어떠한 결과물을 냈느냐?
그것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내가 어느 상황에 처했느냐?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미리 응답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고백입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은혜란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였죠. 그 가운데 나에게 미리 응답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걸 발견했다라는 거죠. 사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타나는 모든 렘넌트들은 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었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항상 가지고 있었고 모두 다 미리 응답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대표적으로 요셉.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한 족장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그 요셉이 어느 날 노예로 완전히 팔려가게 되죠. 노예로 팔려가서 주인 마음에 들어서 잘 됐다 생각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으로 가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 할 수 있는 어떤 많은 것들을 했는데 잊어버리고 말죠. 그러다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총리가 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요셉이 총리가 됐다라고 해서 다 된 겁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작인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걸 아니 꼽게 생각했던 사람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왜냐? 요셉은 그 애굽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과 피부색도 다르고 어떤 사고방식도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총리 생활을 한다?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총리가 어쩌면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이나 총리가 외국 사람이다. 한 번도 그런 역사가 없잖아요. 저 미국에서도 그때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된 사건을 보고 굉장히 많이 저기 했었는데 없잖아요. 뭐 백인이나 흑인이 총리나 그러면 국민도 그렇고 주위에 많은 사람도 그렇고 많은 어떤 뭐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뭐라 합니까? 무엇을 누렸습니까? 창세기 37장에 말했던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항상 은혜로 간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하거나 감옥 생활을 하거나 더 나아가서 총리 생활을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함의 축복을 항상 은혜로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45장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앞서 나를 보내셔서 생명을 살리게 하셨고 큰 구원을 여러분에게 이루셨습니다. 미리 보았다라는 거죠. 내가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감옥 속에 있는 것이 총리로 있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다. 미리 응답받았기 때문에 뭐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드시고 미리 주실 응답을 보여주시고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또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미 뭘 알고 있느냐? 참 응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이 사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 그것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난 그 사건과 그 일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문제도 여러분에게 항상 있습니다. 위기도 항상 있습니다. 갈등도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뭐가 있느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응답인 답도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죠.
위기가 우리에게 항상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도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갈등을 내가 계속 겪고 있다. 그렇다면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갱신이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뭐 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와 답이 있음을 알고 위기와 기회가 있음을 알고 갈등과 갱신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응답받은 사람은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 뭐합니까? 그러니 당연히 감사하게 되어지죠. 상황을 누리고 환경을 누리기 때문에. 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참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비밀, 말씀을 이루시고 구원을 성취하시며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능력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현장에 지옥 배경으로 가득 찼다 하더라도 그걸 완전히 꺾어내는 천국 보좌의 배경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에게 주어졌음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꺾을 수 없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가운데 영적으로 완전히 승리하게 하시는 그 승리가 이미 보장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능력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나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이 이미 참된 응답을 주셨고 나에게 이미 참된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뭐 하시냐?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 모든 것에서 감사를 여러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이 보기에도 간수장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보았다라는 거죠. 요셉이 뭐 했길래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앉아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봤겠습니까? 어떤 일이 주어지건 무슨 일이 주어지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보디발도 간수장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눈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가난해도, 궁핍해도, 풍부해도, 비천해도 다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무엇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나의 능력이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걸 가지고 누리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표제어들에다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것에 감사했는지. 심지어 대적의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고자 미친 척하며 허공에 글씨를 쓰고 침을 흘려 수염에 달라붙은 그 상황에서 건지심을 받은 것에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감사하면서 모든 이 시를 듣는 보는 백성들아 너희도 마땅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고백을 다윗이 했습니다. 감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보았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바울은요.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에 감사. 그 시간에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 주심에 감사.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 그 가운데 참된 응답을 알고 있었고
참된 능력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좋은 일에도 감사하시고 좋지 않은 일에도 모든 것에 감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가운데 무엇으로 감사할까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보통 내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감사합니다. 보통 내 어떤 감정이 충족되어져야 감사합니다. 내가 구했던 것이 와야 감사합니다. 그것도 귀하죠. 그런데 그런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새가족, 초신자, 영적으로 어린 렘넌트, 어린 렘넌트들, 뭐 3살, 4살, 5살 그런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날로 자라가야죠. 자라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다고 감사하고 안 주신다고 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와도 감사, 오지 않아도 감사하는 믿음으로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응답이 와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응답이 오지 않아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문제가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주인, 문제가 해결되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주인.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과정이고 응답도 지나가고 여러분 문제도 지나갑니다. 위기도 지나가고 갈등도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과 그 은혜는 영원히 남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도 복음에 감사하고 위기 속에서도 복음에 감사하고 갈등 속에서도 복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원리스를 통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심에 감사하시고요. 그 구원 자체로 감사한 겁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이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나의 배경과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 대사,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되시는 그래서 나의 모든 필요와 능력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에 감사하는 가운데 무엇에 감사하는 건가요?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는 것 가운데 뭐가 오느냐? 고난이 옵니다. 이 고난 속에서 감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반드시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광야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보여 알려줄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아 알았고 모든 이방 족속이 보아 알았으며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으로 인해 가나안의 모든 사람은 간담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기회였다는 거죠. 골리앗은 다윗에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고난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모든 만방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다니엘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고 바울 역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그 말씀처럼 내가 묶인 몸이 되어지고 갇힌 몸이 되어지더라도 저 로마에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면 그 기회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 뭐 할 수 있느냐? 감옥 속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이 왔습니까? 어려움이 왔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그때가 왔습니까?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믿는 자의 기도는 구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직자의 집중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중직자로서 분명히 봐야 할 영적인 실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은 내 필임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세상은 세상 썸이시냐 아니면 영적 썸이시냐의 문제이고, 또 죽이는 메시지냐 아니면 살리는 메시지냐, 이 싸움인 겁니다. 네피림이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냐, 세상 썸이시냐 영적 썸이시냐, 죽이는 세상 썸이시냐 살리는 영적 썸이시냐, 이 싸움인데, 단순히 이게 누가 이기고 누가 진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후대 가운데 어떤 흐름들을 계속 전달해 주냐, 앞으로 오게 될 재앙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 문제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싸움이 지금에만 있는 것이냐? 아니요. 성경 속에도 계속 있었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열에 서야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막 체질을 바꾸고 각인을 뿌리 뽑고 내 어떤 그 성격이나 뭐 성질을 막 바꾼다 해서 서면 되겠습니까? 어느 세월에요? 어느 세월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중직자는 기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1장 8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기도에 집중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사실 이 오직 성령으로 권능받으면 여러분 각인과 뿌리체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분명한 것에 집중하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너희의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어지면 물론 바뀌어져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과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연약함이 없고 각인이 달라지고 체질이 바뀌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뭐면 되냐? 오직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 왜?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힘도 안 되고 능도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에 집중할까요? 기도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그래서 오늘 진짜 기도를 발견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정말 이 오직의 기도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겠구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배경이나 나의 어떤 성취가 하나님께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뭐 지난주와 지지난주 이제 목요 사역자전 훈련 통해서 함께 나눴던 오직의 영적 상태와 기도 집중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정리해 보시고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내 생각이 100% 안 맞을 수 있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가운데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보여지냐? 하나님의 뜻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이 뜻 가운데
어떤 영적인 배경들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직자는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거에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막 달려가고 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갈등 겪고 문제 가운데 막 빠져있고 지금 그러고 있으실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갈등도 하나님께 맡기고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을 하십시오. 그게 무엇이냐? 오직 기도에 성령에 충만하여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것. 뭐냐? 내 생각은 100%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내 욕심은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히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인 줄 알고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붙잡았는데 여러분 욕심이 투영되어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기가 들어가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탁 내려놓고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해 가시기 바랍니다. 분별이 뭐냐? 이것이 나의 욕심인지 나의 욕망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분별하는 게, 판단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말씀하고 봐서 내가 안 맞으면 나를 바꿔오면 되죠. 내가 안 바뀌더라도 아, 말씀이 그렇구나 따라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맞구나 인정하고 말씀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감사를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고백하시며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도록 오늘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되어지고 성취되어지도록 기도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정시기도라고 하죠. 이렇게 정시기도를 하고 현장으로 가면 많은 것들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시는 거죠. 그걸 보고 뭐라 하냐? 24라고 합니다. 현장의 많은 것들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 일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계속 분별해 가는 것 그걸 보고 24라고 하죠.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25라고 하죠. 그때 내 삶에 하나님 주신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거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영원으로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모든 것을 기도하지 않고 내 어떤 생각대로 가면 어디로 흐르냐? 여기로 흐르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로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세밀하게 기도하시고 인도받고 응답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말씀의 성취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배경이 있고 말씀에는 흐름이 있고 이 흐름 반드시 저 미래로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걸 계속 찾아내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에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어떤 욕망, 나의 상처, 나의 문제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갈 수 있도록 구하는 게 기도죠. 말씀 속에서 뜻, 내가 원하는 말씀의 뜻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뜻, 그걸 찾아가는 것이 기도죠. 그럼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분명히 보여지게 됩니다.
이걸 찾아가는 겁니다. 여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 그러면 기도를 통해 어떤 자리에 서게 되냐?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기도 24, 말씀 24, 여러분의 어떤 사업 24, 교회 24, 직분 24, 현장 24 연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렘넌트의 집중입니다. 간단하게 좀 나누겠습니다. 몇 가지를 여러분 마음에 두시되 여러분이 가지고 또 렘넌트들이 이걸 알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돕는 모든 분들이 이걸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도와주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신분과 권세라는 엄청난 영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해줘야 됩니다. 영적인 신분과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이 가운데 열 가지 비밀, 렘넌트들이 또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되는, 발견해야 되는 열 가지 비밀, 자립, 영적 사실을 보는 것,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찾는 역발상, 사람을 살리는 시너지, 위기를 선택하고 문제로 찾아 들어가는 그 다른 눈, 아무도 싸울 대상이 없게 되어지는 무경쟁, 아무도 막지 못하는 재창조, 나를 이제 서밋으로 세우시고 완전히 황무지와 사막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간다는 것들을, 이 열 가지 비밀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열 가지 신앙 발판이 진짜 내 것이 되도록, 이거 진짜 깨닫고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현실에 속지 않도록 다섯 가지 확신을 계속 또 심어줘야 되고요.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그런 가운데 흐름을 바꾸는 아홉 가지 포인트, 그리고 138의 60의 가지 전도자의 삶.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알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있으면 뭘 누리게 되느냐? 보좌의 축복이 뭔지 알고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속에서 뭐로 연결되냐? 2, 3, 7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이 축복 속에 내가 있음을 알고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뭘 발견하는 거냐? 달란트를 발견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현장의 전문성으로, 그리고 진짜 현장성 있는 것으로 이 달란트가 발견되어지게 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이 보좌의 축복 속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렘넌트들이 집중하는 기도 속에서 찾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와 맞아야 되냐? 237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됩니다. 시대를 보고 살리는 전문성으로, 달란트로, 그리고 진짜 현장에 발을 딛고 정확히 볼 수 있는 현장성으로 연결되어져서 237 살리는 그 방향으로 맞아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할까요? 가서 살려야죠. 치유. 왜냐? 12가지 영적 문제가 완전히 현장을 다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게 문화가 되어져 버렸고 그게 당연한 게 되어져 버렸죠. 그 가운데 진짜 가문과 개인과 어떤 가정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걸 보게 됩니다. 현장을 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다 보면 진짜 복음 몰랐던 것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구나. 영적인 병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구나. 근데 이걸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살렸다라는 겁니다. 치유했다라는 거죠. 다른 것으로는 뱀의 머리를 깰 수가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애굽의 노예된 것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해방되어집니다. 다른 것으로는 그 사람의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저런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린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것을 그 가운데 달란트를, 전문성을, 현장성을 갖춘 렘넌트들이 가서 치유하고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서밋과 맞아줘야 됩니다. 자세를 갖추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렘넌트들이, 그리고 렘넌트들이 이 내게 주신 이 영적인 배경들을 정확히 알고 누리는 가운데 기도 속에서 달란트를 찾고 전문성을 찾고 현장성을 찾아 237 치유 서밋으로 세워지게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나눈 메시지들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어지고 또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떤 걸 어떻게 적용하란 말인가 대본에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전도제자로서 참 감사의 이유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중직자로서 기도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만나는 모든 렘넌트들이 세상을 살리고 237을 살리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달란트를 발견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성을 갖춰서 237 치유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며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기도 제목 붙잡으면 됩니다.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구체적으로 뭐 할까요? 전도제자에서 감사, 감사를 찾고 감사를 누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 감사를 고백할 때 여러분 현장에 요새처럼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뭐 할까요? 70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고 어떤 기도점을 갖추고 있는가. 모든 것을 기도로 할 때 특별히 퍼스트 무버 놓고도 정말 기도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그리고 광고를 통해 1인 1구자 미리 드리기 운동 하는 가운데 나는 어떻게 응답받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알려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어떤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문을 열어주시고 만나게 하실 것들을 포럼하시고 그런 나눈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기도해 보십시오. 어떻게 나를 쓰길 원하시는지, 나의 가정을 쓰길 원하시는지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미션업, 미션업에 통해서 뭘까요? 여러분의 달란트가 뭡니까? 여러분의 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전문성을 떼야 되고 현장성을 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또 보는 가운데 이게 없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정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 이 미션 메시지는 렘넌트 기도하지만 나의 삶을 좀 돌아보고 점검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전문성을 띠고 가장 중요한 현장성을 떼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되어야 될지 기도하시는 가운데 발견해 나가시고 주신 말씀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성취를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월 화요 제자 훈련 메시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전도제자의 집중, 참된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중직자의 집중, 오직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며 렘넌트의 집중, 우리가 만나는 모든 후대들에게 그들의 삶을 복음 위에
보좌의 배경 위에 세워서 그들이 준 달란트로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237 치유 서밋으로 세우는 그 일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강남 강북대교회 모든 사역자, 조장, 일꾼들과 제자들, 귀한 성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소로 들어갈 때 말씀 성취의 증인, 응답의 증인, 전달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세밀한 응답들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그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말씀 속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과 집중의 비밀을, 적용의 미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성취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